제가 20년 동안 살던 집을 지금 판 상태예요. 거기에 있는 모든 추억과 짐들을 옮겨야 됩니다. 오늘 너무 오랜만이다. 엄마가 육아비 쓴 게 있네. 병원비, 우유값 이런 거 다 적어놨어. 안녕! 섭댕이들 안녕하세요. 섭이너문 말야의 조섭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, 제가 태어난 곳 20년 넘게 살던 집을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추석이기도 해서 내려가는데 가족들도 보러 갈 겸 짐 정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살던 집이 개인적인 그런 일로 집을 지금 판 상태예요. 거기 있는 모든 추억과 짐들을 저희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난 곳 가가지고 인사할 겸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사는 신우 형도 제가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. 제가 원래 그 집을 살라고 했는데 아직 저도 제 집 대출을 못 갚은 상황이라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모가 계속 살면서 개인 집안적인 거를 이제 좀 버티고 계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팔아 넘겼고 이 동네 진짜 오랜만이에요. 무서운 형도 많았어요 이 동네. 그래서 항상 저는 걸어 다니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.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.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집 소개한 영상을 찍었어요. 장위동이라고 시골 분위기가 좀 많이 나요. 여기 유명한 게 장위시장이라고 시장이 유명해요. 노래방 막 5,000원이 이랬었는데 우리 지금 옆에 보면 다 지금 공사 중인데 저런 건물들이었는데 지금 다 부시고 다 아파트나 막 이런 거 들어올려나 봐요. 빌라랑 동네 재개발 될 때까지 버텨가지고 땅값 오르면 팔라고 했는데 언제 재개발 될지 몰라서.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드림랜드라고 옛날에 놀이동산 있었거든요. 거기 바이킹 타면은 목숨 걸고 타야 돼요. 드림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없어지고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그게 생겼거든요. 이 거리가 이제 제가 막 학원 다니느라고 걸어 다녔던 데인데 이 마을버스 12번이 제가 맨날 타고 다니던 겁니다. 석계역 갈 때 이쪽으로 올라오면 저희 집이 달동네예요. 달동네 오른편에 딱 여기 성당 있고 이제 저기 강원축산 저게 이제 제 초등학교 짝꿍이 아버지가 하는 진짜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근데 집이 지금 난리네요. 우석 할인마트 여기가 제 애기 때부터 맨날 빨개 벗고 다니던 맨날 외상하고 난 날씬하니까. 저희 집이 이건데 굴뚝도 있어요. 굴뚝에 뭔 풀이 저렇게 자랐냐.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오랜만이다. 고모부 인사해주세요. 그래. 고모부 제사 때 나올 줄 알았지?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차고 주차장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정원이에요. 정원. 지난번에 여기서 실험했었잖아요. 건전지로 불 붙이는 실험 여기서 했었잖아요.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불이 붙습니다. 아, 뜨거워라. 잘 구워진다. 우리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안녕. 안녕. 저희 고모예요. 아니, 고모 화장해야 되는데. 이거 뭐라고 하죠? 응? 추레라. 추레라. 아버지 요트 싣는 막 이거 보고 막 사람들이 나보고 금수저네 금수저 이러는데. 여기 불 뗐네? 여기 맨날 잔디 깎아갖고 낙엽 같은 거 넣어갖고 여기다 불 태웠었는데 제 교복도 여기다 태웠던 기억이 있어요. 아빠가 화나가지고 교복을 여기다 태웠던 적이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비밀의 장소. 저희 집이 연탄 때였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연탄 쫙 있었고 일로 가면은 창고가 나와요. 여기 있네. 나가 옛날에 도망가려고 거글로 담 넘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었어요. 여기 계단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. 몰래 여기 탈줄 많이 했었어. 여기 이 계단으로 밤에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몰래 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기 그리고 이제 장독대 있는데 김치나 이런 거 할머니가 담궜었고.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. 들어오자마자 내 그림 있네. 2층으로 올라가자. 오빠 잠깐 중간하다. 아빠가 옷 벗고 있네. 여기 이제 제 방이에요. 형이랑 같이 있었던 곳. 이 조그만 방에서 아프리카 방송했다가 정지 먹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작네요. 곰팡이 핀 거 무엇? 내 키 적어놨어 여기. 키가 2009년에 멈췄어. 나 지금 컸나? 이 정도 컸어. 벌써 10년 지났어. 와. 문 앞에 책들인데 사실 책은 쌓아두지 보지는 않습니다. 제가 그리고 미술을 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림 같은 거 돌돌 말아서 넣고 다녔어요. 수학의 정석. 난 초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뗐지.
여기에 원래 술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거 다 서보빠로 가져왔었습니다. 이거 뭐라 하지? 주판이라고 하나? 주판이 있어. 저 저녁 했을 때 입었던 해병대 전투복. 나 고등학교 때 사진. 말 더럽게 안 듣게 됐어.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우와. 이거 다 가져가야지. 이거 다 추억인데. 이거 내가 그린 거 데칼코마니. 이런 게 다 있어? 응. 추억을 안 버리죠. 다 가져가야지 이런 거. 가족사진. 이거 뭔지 기억나니까? 아이리버 클릭스 포켓몬 띠부 띠부 씨 구찌 짭이다. 새서울 유치원 유치원 것까지 다 있어. 대박. 이런 거 버리면 안 돼. 기억이 나요? 어. 나 이거 빔 프로젝트로 해서 애들 앞에서 발표했었어. 이거 나중에 컨텐츠로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아 보고 있냐? 너네 과거 사진 나한테 다 있다. 천하 예중 애들 보고 있냐? 나 있다. 여기가 제가 2층을 올라갈 수 있다는 문이거든요. 일로 제가 탈출을 많이 했었죠. 여기가 2층 화장실. 별거 없어요 화장실은. 여기는 지금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.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? 여기가 원래 그냥 밖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틀 짜가지고 확장한 거예요. 일로 나가면 원래 일로 올라가면은 또 옥상이 있는데 다 막아놨어요. 왜냐면 여름에 비 세고 막 덥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위에를 다 공사를 해놨어요. 판넬 같은 거 다 씌워놓으셨는데 여기에 강아지를 키웠었죠. 진돗개를. 이름이 유비장비관우였어요. 삼국지 이름. 보급상자야? 여기가 이제 아버지 방. 원래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여기서 사셨었는데 집에 헬스기구도 있네. 그리고 아버지가 골프 좋아하셔서 또 골프 그게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침대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. 에어컨 봐. 겁나 옛날식 에어컨. 내려오면 1층 화장실. 여기는 진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사방에 거울이 있어서 여기서 엄마가 머리 잘라줬었는데 그 형이랑 장난치다 형 여기 세면대에 눈 박았고 눈 찢어졌었어. 여기가 이제 1층 거실. 여기가 이제 할머니 방. 나 연탄 때문에 질식사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. 연탄 때니까 뜨겁잖아 방바닥이. 고무딱지 물렁물렁하게 하려고 막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랬어. 맨날 할머니 방에서 잤는데 할머니랑. 냉장고 다 없어졌네요. 어? 이사 갔지? 화장 안 한 고모 얼굴. 나는 아무도 안 보이고 싶어. 고모부가 35년 동안 기다린 게 있거든? 그럼 장가 가면 주려고? 저 장가 못 가요? 저거 썩은 거 아니에요? 썩긴 왜 썩어? 아, 카세트 봐. 심지어 삼성이야. 서라운드로. 여기가 이제 부엌 창고. 우리 동네 애들이 여기 놀러 오면 거의 매점이었어 매점. 저쪽 문을 나가면 아까 막혀있던 연탄 때문에 그쪽이야. 고모부 흑채드려야 될 것 같은데? Nope. 나 옛날에 여기 숨어있었다. 아빠한테 혼나면 숨어있었어. 이거 작동돼요? 어. 너 가져가. 스캐너. 너 저기다가 맨날 얼굴 들이댄 다음에 스캔 뜨고 그랬는데. 일로 가면 이제 지하실. 아까 대문 들어오기 전에 아까 여기가 부엌 창고고요. 일로 내려가면 지하실. 지하실에 거미 엄청 많았었는데 지난번 영상 때 보면은 여기에 원래 공구들 쫙 있었었는데 지금 다 정리했나 봐요. 여기 살았으면 아마 제가 실험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. 여기는 이제 제 대피소였죠. 아빠한테 혼났을 때 또 여기 숨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했지.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. 서울에 이런 집 찾기 힘들지. 이런 거 있는 집 보셨음? 이 집에 살면 안 좋은 점이 여름 되면 벌레가 너무 많아. 무서워. 그래서 나 맨날 여기 지나갈 때 이러고 지나가. 벌레 많아가지고. 와, 나 추석 음식 못 먹었는데 전이 다 있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게장이다. 우리가 이 집 산 지 얼마나 됐죠? 50년. 우와,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진짜 오랜만이다.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어. 맨날 배달 음식 먹었어. 우리 집에서 직접 재배한 토마토랍니다. 아빠 몸 다 나오는데? 너 나 편집 너 안 하면 너 아주 씨 내가 고소할 거야 너. 이거 내가 들고 왔어. 그 시가통에 있었어. 진짜? 야마하네. 고모부 핸드폰 011이라고요? 01? 017 아니에요? 이게 전화가 되는구나. 전화해봐야겠다. 전화 되나? 전화 가. 자, 저는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2층 가서 제 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아빠가 다 모아놓은 거야. 그냥 네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. 와 이거 뭐야? 와. 어 이거 뭐야? 와. 옛날에 이제 인터넷 안 됐을 때 CD 게임 했을 때 메가맨 X8 영어 공부했던 거. 제가 영어 과외비에만 진짜 몇백을 투자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. 요즘 공책도 이렇게 나오나요? 이름이랑 이렇게 다 반이랑 적는 란이 있나? 아직도 요즘 공책이? 엄마가 육아일기 쓴 게 있네. 영어비, 우유값 이런 거 다 적어놨어. 저야 저 이거 봐 나야 나. 너 혼이 몇이라고 했지? 29요. 골치, 알마니, 패드, 게스. 아, 임마, 새끼, 이거 비싼 옷들이야. 아, 비싼 거 나왔는데.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니까. 아니, 그거는 반바지 맨들어 입으라고 준 거야. 나 군대 있을 때 전 여자친구가 써줬던 편지인데. 와, 얘는 진짜 대단하다, 그때. 어떻게 이렇게 맨날 편지를 이렇게 맨날. 잘 지내고 있니? 이상대 조기모자. 간지죠. 세부에서 만났던 태기 해병. 나 모범 해병이었어. 모범 해병 상장 받았어. 저 홍익대학교에서 상 받은 남자예요. 홍대는 미술하는 사람들의 꿈이었거든. 와, 다 끝났다. 한가지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여기 미술학원을 다녔었거든요. 초등학교 때 여기 벽화 중에 내가 그린 게 있어. 이거 내가 그린 거다. 이거랑 여기 있다 조섭. 여기서 맨날 매달아서 놀다가 내가 실수로 친구를 밀어 팔을 부러뜨렸어. 아이고. 슈퍼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. 아 마지막 슈퍼에서 사 먹어야지. 똑같아 똑같아. 거기서 손을 왜 씻어. 계산할까요? 네. 그래. 여기 아주머니 어디가 있어요? 아주머니요? 네. 저기 있는데? 저 조섭이라고 기억나세요? 여기 사는. 아, 애기가 많이 컸죠? 어머, 진짜 애기가 네. 많이 컸네. 이제 집 정리해가지고. 이사한다며? 네. 안 늙으셨네요. 예쁘더니 지금 그냥 예쁘네. 놀러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렸을 때 아줌마가 저랑 놀아주고 그랬거든요. 이제 떠납니다. 내가 태어난 집. 안녕.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집을 떠난 기분이 참 묘하네요. 조심해서 가시고. 네, 먼저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